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항조 씨의 노래 블랙커피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고고에 상당히 분위기 있는 그런 노래로 출발을 했다가 점점점 갈수록 감정이 고조돼서 저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굉장한 호소력과 그리고 이 가슴이 절절한 그런 슬픈 감정이 묻어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노래입니다. 조항조 씨의 그 특징이 그렇듯이 굉장히 이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리드미컬한 그런 표현이 특히 능한 가수가 바로 이 조항조 씨입니다. 자, 이 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매력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슬로우 고고면서 그리고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하니까 첫 커피 향만 할 때 커피는 물고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네, 여기서 남아있네요 네요 네요는 당기면서 싱크페이션 그 다음에 반음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네, 내게 뿌려놓은, 네, 놓은 이것은 싱크페이션에서 짜잣 이렇게 리듬을 당겨주고요. 그대 향기처럼, 그대 향기처럼, 처럼 이거는 독립된 한 음절로, 네, 두 마디를, 네, 그러니까 마디가 아니라 음절을, 네, 한 음으로 묶어줍니다. 처럼 이렇게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당연히 이거는 속감적으로 노래를 해야 되겠죠. 그대 향기처럼 이렇게 육성으로, 네, 진성으로 노래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나질 않아서 과히 좋은 그런 작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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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예, 호흡을 살짝 이렇게 빼면서 허성을 이용하는 그런 속감정.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뒷모습에 쓸쓸하네요 하네요. 이것은, 네, 앞에서 쓸쓸 밑으로 툭 떨어졌기 때문에 쓸에서 토야 하네요 하면서 육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 허성, 그러니까 속감적으로 하네요. 이때 복부 힘은 약 120 정도 충분히 받쳐줘야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쓸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자, 이미 식어버린, 네, 버린 이것도 당기니까 싱크페이션. 커피잔처럼. 네, 처 끌고 올라가고 럼 붙여줍니다. 연결하면은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그 다음에 뜨겁게는 커피 향만 남았네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멜로디는 똑같고 가사만 달라집니다. 처럼 둘 셋. 뜨겁게 나누었던 찻잔에, 네, 찻잔에 짠에 반음이죠, 그죠? 네, 뜨겁게 나누었던 찻잔에, 찻잔에 찻잔에, 네, 반음. 나누었던 찻잔에 사랑의 추억들은 아직 남아 있어. 네, 사랑의 추억들은, 들은 당겨졌죠. 아직 남아 있어, 있어. 이거는 독립된 한 음절. 어떻게 한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툭 떨어지고 이었는데 이렇게 위로 한 옥타브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도약 감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약 감정에는 당연히, 네, 복부 힘을 툭 쳐서 밀어주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네, 여기는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목소리가 부스러지는 균열음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끝내려 하나요 하나에서, 네, 속감정을 붙여서 하나요 감정을 좀 더 풍부하게 붙여줬습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그대의 네 그새 생각에 하는데 이 그대 생 이거는 뭐냐면은 끝내려 하나요 둘 그다음에 어따다 이와 같이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박자를 좀 놓칠 그런 공산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둘 허이 그대 생각에 이렇게 됩니다. 가게 이거는 네 한 음에다가 가게 두 글자를 묶었죠, 그죠?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둘 그대 생각에 눈물이 나 숨 쉴 때까지 숨 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고 들어오는 아그다트 그러니까 목가춤하드가 되겠습니다. 눈물이 나 숨 쉴 때마다 네 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에다가 두 글자를 묶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와 시려와 려와 당겨주는 싱크페이션입니다. 구멍 난 가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 난 이것이 그 시려와 하고 얼른 숨을 쉬고 구멍 난 가슴 비틀거려도 까지 이렇게 연결되게끔 여기서 호흡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대 생각에부터 시작하면은 네 끝내려 하나요 둘 그대 생각에 눈물이 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와 구멍 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오늘 밤도 들려온다 루트루루뚜루 뿜뿜뿜 하염 없이 들려온다 루트루루뚜루 뿜뿜뿜 나를 부르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호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가 서서히 네, 호소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이와 같이 리듬만 살짝살짝 타주는 그런 속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자 구멍난 가슴부터 다시 가면은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거려도 이것은 활강법입니다. 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울먹울먹하는 그런 호소력과 그리고 슬픈 감정이 같이 충분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쏟아진 눈물쯤 빗물이라 우기고 네 그렇죠 쏟아진 그 눈물을 빗물이라 아니야 나 눈물 아니야 네 빗물이라고 이렇게 네, 그것쯤은 우기고 돌아서면은 또 보고 싶은 사랑 네 참 정말 이럴 때는 마음이 동하지요 네, 이런 이제 이별의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물로 표현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복부 힘이 얼마 정도쯤 네 120% 정도쯤은 들어가야만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자 한 번 더 연결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여기 짜이라잣 이런 리듬이 되게요. 짜라잣 짝 짜이라잣 짜자자이 짜잔 이런 리듬이 되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쏟아진 눈물쯤 네 물쯤 이거는 네 물쯤을 당겨서 싱크페이션 시키고 그 여유를 이용해서 빗물이라 네 이것을 조금 더 여유있게 가게 되겠습니다. 쏟아진 눈물쯤 빗물이라 우기고
여기는 뒤집는 목을 하나 사용해서 정말 슬픈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흑이고 돌아서면 네, 리듬이 나오게 짜라짜자 이런 리듬이 되게요. 돌아서면 또 보고픈 내 사랑아 이거 짜라짜자자 이런 리듬이 나오게요. 내 사랑아 랑아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원래 가사는 내 하나 분리되고 사랑아가 연결되어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악곡이 짜자 짜자자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악곡을 따라가서 내 사랑아 네 이렇게 분리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돌아서면 이거 맞죠? 짜잣 한 묶음, 짜잣 이것도 한 묶음. 네, 돌아서면 네 면 이거는 반음입니다. 네, 후기고 돌아서면 또 보고픈 내 사랑아 기다리다 네 리다 한 번에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다 여기가 모두 몇 박자 되냐면은 네 박자 하고 네 반음이 더 있도록 그렇게 예, 소리가 길게 쫙 불어주고 그 다음에 나 찍어놓고 죽을지도 몰라 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리듬을 타고 리듬을 타온 타준 그 긴장감 끝에 에, 나 그 다음에 죽을지도 뒤에 몰라 이런 부분에서 쭉 소리를 끌어주는 그런 이완, 네 소리가 이제 풀어지는 그런 이완.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아주 멋진 그런 특별한 효과를 내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서면 또 보고픈 내 사랑아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길게 쫙 이완해서 풀어줍니다. 죽을지도 얘기는 네 내가 지금 이 안타까운 마음 나 이러다가 정말 숨 넘어가겠어 죽을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양보 절제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죽을지도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힘은 120 정도 좀 주고 그 위에다가 소리를 살포시 태워서 양보 절제입니다. 나 죽을지도 몰라 네 이렇게 약강 네 강 나는 강 그 다음에 죽을지도에서 약 그 다음에 몰라에서 또 강 이와 같이 강약의 대비를 통해서 일종의 컨트라스트 이펙트 네 대조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이게 속감정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체적인 그런 어떤 맥락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균열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뒤집는 목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강약의 조화 다시 말해서 대조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슬로우 노래이긴 하지만은 조항조 씨의 그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슬로우 중에서도 16비트를 이용한 리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노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균열음 뭐 16비트 그 다음에 또 이 강약 대조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법을 또 좀 더 터득하실 분들은 한국 가창교육원으로 오시면 더욱더 상세한 그런 창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 조항조 씨의 블랙커피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